자바리가 돌아왔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요놈의 메뉴예요. 바로 봄철에 그렇게 맛있다는 그 새쪽입니다. 이 토실토실한 살 보이시죠? 이거를 샤브샤브를 해서 먹어볼게요. 어패류들을 넣어서 국물을 좀 내볼게요. 국물용 조개를 넣겠습니다. 새우 안녕, 소라 안녕, 내가 잘 먹을게. 딱 요정도만 넣을게요. 자, 마법을 보여드릴게요. 5초 뒤에 국물이 바뀝니다. 5, 4, 짠! 보이시죠? 육수 보러 나왔습니다. 아까는 마늘맛밖에 안 났는데 육수가 청경채, 배추노, 팽이버섯, 닭다리랑 송이버섯을 마지막으로 딱. 이 조개도 맛있겠다. 그냥 이거 좀 봐봐. 맛간을 이용해서 새조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요 놈이 바로 새조개예요. 껍질을 다 까고 나서 이렇게 손질을 하고 난 새조개입니다. 새조개를 까기 전에 요 상태라고 해요. 요 상태 까보면 어떻게 되나. 어우 실하다. 실해. 어우 실해. 요게 새조개 관자입니다. 이게 관자가 이게 진짜 맛있어. 맛있지? 요 내장은 손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. 쓴맛이 납니다. 다 손질이 끝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. 요 놈을 샤브샤브 먹어볼게요. 해조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딱 좋은 그 타이밍이 있다고 해요. 10세컨드 10초 자 5분 부터 봐주세요. 10초 10 9 8 7 너무 느린 것 같은데? 4 3 2 1 땡. 이 상태에서 먹어야 식감이 질겨지지 않고 새조개의 그 쫄깃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해요. 처음에는 그냥 이 새조개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머 무슨 맛이야? 새조개를 먹는 게 아니라 이 향이 굴 같아요. 굴과 같아서. 근데 또 씹는 맛은 굴이 아니야. 후루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쫄깃쫄깃해요. 배추잎과 같이 해서 초장에 찍어 먹을게요. 대박이야. 조개 어패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식감도 그렇고 안 좋아하는데 씹는 맛이 지금까지 어패류랑 좀 다르고 씹으면 씹을수록 굴의 바다내음이 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감칠맛이라는 게 회에서 많이 느껴지잖아요. 감칠맛이라는 게 조개에서 느껴져서 와. 자 갑니다. 이 두 개를 그냥 섞어 먹어볼게요. 이번에는 와사비를 섞은 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소리 완전 잘 따줘야 돼. 와, 확실히 새조개가 막강하네. 막강해. 봄철 맞은 새조개가 막강을 해요. 막강. 와, 씹는 맛이 더 좋고 이 조개를 이제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두 조개가 정말 조화가 잘 어울려져 갖고 새조개가 주도를 하고 있어. 어우, 국물 더 우러났어. 어떡해? 와 대박 대박.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. 그냥 새조개랑 요거 샤브샤브랑 우리 같이 먹어볼게. 갑니다. 잘 해갖고 아무것도 안 찍습니다. 여러분 새조개는 샤브샤브로 드셔야 돼요. 너무 싫어. 진짜 맛있다. 새조개 안 끝난 거야? 네. 뭐야 이거? 쭈꾸미입니다. 아 따뜻해지는 이제 봄이 오니까 또 이제 요놀석이 또 이제 또 예? 아기상어 띠르르뜨르 바다에 띠르르뜨르 아기상어 엄마 아 이거 아빠 엄마 상어 띠르르뜨르 바다에 어여쁜 띠르르뜨르 엄마 상어 띠르르뜨르 아빠 상어 띠르르뜨르 힘이 센 아빠 상어 와 할머니 상어 이 병신 새끼.